안녕하세요 여러분, 김거머 시꺼머입니다. 네, 저희가 드디어 지난번 이제 아티지 매장 탐방 영상에 이어서 저희가 직접 셀렉한 아우터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다시 한번 이 아티지라는 편집샵을 소개해드리면은 너무 이제 트렌디함을 쫓기보다는 클래식하고 시즌이 지나도 뭔가 계속해서 입을 수 있는 이런 타임리스한 브랜드들을 전개하는 감도 있는 편집샵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오늘 소개할 브랜드는 바로 텐시와 아이레인이라는 브랜드인데, 사실 텐시는 워낙에 아우터 강자라는 거 다들 알고 있을 테고, 그 뒤에 소개되는 아이레인이라는 브랜드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요즘 아우터 찾고 계신 분들은 오늘 영상 필히 주목하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뭐 긴 말 않고 본격적으로 바로 제품을 소개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가볼까요? 자, 그럼 저희가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브랜드는 바로 브랜드 텐시의 템페스트 콤보 다운 재킷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군용 재킷이나 방한 재킷을 모티브로 삼은 그런 밀리터리 베이스에 남성미가 물씬 풍기는 멋진 다운 재킷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아노락 파카를 모티브로 삼았다 보니까 넥라인의 스트랩이나 밑단의 스트랩을 통해서 우리가 막 조여가지고 조금 더 재미있는 실루엣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재킷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근데 사실 그런 걸 떠나서 디자인이나 컬러 배색이 너무 예쁘다. 근데 이렇게 너무 예쁜 이유는 또 따로 있죠. 맥킨토시사의 러브라이즈드 패브릭이 있다면 우리 텐시에 뭐가 있다? OJJ 패브릭이 있다. 이 패브릭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일단 가죽과 거의 비슷한 질감의 소재로 정말 텐시만의 매력이 가득 담긴 그런 패브릭입니다. 좋아요. 그래서 설명 좋았습니다. 자, 거의 그 AI예요 지금. 자, 이름이 템페스트 콤보 다운 재킷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전체적인 베이스는 나일론 소재를 두고, 여기 후드 부분이나 아니면 이렇게 플랫포켓 부분에는 OJJ 패브릭을 사용해서 이렇게 소재적인 믹스 이런 재미를 줬고, 나일론 소재를 섞었기 때문에 착용감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너무 고급스러워 보여요. 그 다음에 이 나일론 원단도 그냥 우리가 단일 컬러가 아니라 약간은 다잉된 나일론이기 때문에 훨씬 더 고급스럽고 그런 텐시만의 그런 뭔가 품격 있는 감성이 느껴지는 재킷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시꺼머 씨는 어떤 식으로 스타일링했는지 약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 제품을 보고 딱 생각났었습니다. 압구정이 바로 생각나더군요. 네. 압구정에서 이 재킷 하나 싹 걸쳐주고 편안한 무드를 한번 뽑아주면은 살짝 유유자적하게 걸어다니면은 뭐야 저 자식 딱 봐도 압구정 다니는 사람이잖아. 이런 느낌을 한번 뽑아줬습니다. 살짝 클래식하면서도 멋도 챙긴, 어찌 보면 신세계에 나온 낚시꾼 같은 그런 룩이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지금 너무 멋있고, 뭐 저 같은 경우도 살짝 그런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텐시라는 브랜드가 가진 매력을 조금 더 보여주고 싶어서 막 이렇게 화려하게 뭔가 치장하기 전체 전체적으로 블랙 컬러로 약간은 차분하게 가주면서 거기에 이렇게 레인부츠나 아니면 블랙 컬러의 아이 자켓을 통해서 조금 더 위트 있는 연출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텐시 다운 자켓이 신기한 게 이렇게 아이 자켓이나 레인부츠 같은 경우는 뭐 조금은 우리가 남성분들이 아직은 착용하기에 조금 과감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전혀 어색함이 없죠. 잘 맞아 떨어진다. 그게 바로 텐시 템페스트 다운 자켓이 가진 이런 범용성과 이런 매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좀만 기다려, 내가 사줄 테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가볼까요? 자, 여러분, 두 번째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바로 스나이퍼 콤보 다운 재킷입니다. 요 자켓 같은 경우는 앞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템페스트 콤보 다운 자켓이랑 이런 소재감이 비슷해요. 그래서 말 그대로 나일론 소재와 OJJ 패브릭이 만나서 콤보 다운 재킷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럼 어떤 점이 다르냐라고 한다면 이름 말 그대로 스나이퍼입니다. 모자를 한번 써주시겠어요? 자, 요런 느낌으로 요런 식으로 차양막 모자 써주고 이렇게 목까지 탭까지 해가지고 진짜 우리 스나이퍼들이 실제로 이렇게 전장에 나가서 뭔가 숨어 있어야 되는 그런 구조적인 디테일을 갖춘 다운 재킷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텐시의 사실 뭐 보온 속이나 아니면 경량감은 말할 것도 없고, 앞서 보여드렸던 콤보 다운 재킷보다는 조금 더 이런 클래식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범용성이 조금 더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랑 시꺼머는 어떤 식으로 풀어냈는지 조금은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은, 이제 저희 나이대가 되면은 좀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좀 중요한 자리. 네. 예를 들어서 뭐 친구 결혼식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데이트라든지 그런 자리에 갈 때 입을 만한 자켓이 없어 추워 죽겠는데, 네, 그럴 때 이렇게 셋업 깔끔하게 한번 입어주고, 네, 그 위에다가 텐시 패딩 걸쳐주면은 잠시 시그네일 호텔식 결혼식 정도는 가도 되는, 네, 그런 룩으로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사실 굉장히 고급스러움이 있어요. 특히 OJJ 패브릭이 미쳤습니다. 실물이 진짜 한번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 같은 경우는 조금은 그냥 아기자기하게 풀어봤
같다. 아무래도 이제 올리브 컬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그냥 색감이 너무 블랙이면 또 재미없을 것 같아서 브라운과 이렇게 리프로덕션 오브 파운드에 스니커즈를 함께 붙여서 그냥 편안하게, 기장감도 약간 좀 길다 보니까 편안하게 어디든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룩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텐시의 마지막 제품이 좀 기다리고 있어요. 뒤에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자, 여러분, 저희가 텐시의 마지막 제품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한대요. 너무 아쉬워. 너무 아쉽죠, 그렇죠? 왜냐면은 제품이 실제로 다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떠나보내기 아쉬운데 요 제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요거는 이제 덱다운 파카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1960년대에 제작된 N3B 플레이트 자켓을 모티브로 삼은 자켓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한테 친근하게 다가오게 설명을 한번 해보자면은 우리가 텐시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아틱다운 파카의 기장이 긴 버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근데 요게 모자가 좀 독특해요. 모자를 한번 써주세요. 모자가 지금 요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렇게, 그쵸? 이렇게 하면은 아까 우리가 봤던 약간 차양막 감성이 좀 나는데 우리가 Y 프로젝트의 그 와이어 데님에 그 여기 와이어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 와이어가 들어있어서 내가 다양하게 이렇게 마치 우리가 그 무슨 공룡이라고 하죠? 아, 트리케라톱스? 그거 맞아요? 그거 맞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좀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시커머 같은 경우는 좀 어떤 식으로 스타일링을 했나요? 일단은 이 제품 나일론 약간 푸석푸석한 감성이 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르메르 셋업의 푸석푸석한 이 색감과 잘 맞춘다고 생각해서 한번 이렇게 세트를 한번 입어보았고 네. 이 제품 정말 매력적입니다. 네. 저는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네. 롱패딩이 너무 길면 불편해. 옆 사람한테 막 영역 표시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 정도 길이감 딱 적당합니다. 혼자 앉아서 살짝 포근하게 앉아서 그 정도 기장감이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완벽해요. 그래요? 왜냐면 우리가 실제로 제품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이런 화술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약간은 편안하게 스웻 팬츠, 스웻 셋업과 함께 착용을 해봤고 너무 이제 좀 편안하면 좀 그러니까 노스페이스 뮬 이렇게 더 편해 보이시는데요? 색감으로 조금 재미를 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항상 하고 다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텐시는 이 덱다운 파카를 마지막으로 저희가 뒤에 어마어마한 브랜드가 하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자, 여러분, 저희가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브랜드는 아이레인입니다. 이 아이레인이라는 브랜드를 사실 굉장히 주목을 하셔야 돼요. 저희가 이번에 이제 아티지 샵에서 아우터들을 셀렉하면서 단연코 가장 먼저 눈에 띄었던 브랜드이기도 하고 제품들이라서 사실 지금 굉장히 두근두근 됩니다. 진짜 약간은 신대륙을 발견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요 아이레인이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이런 첨단 기술과 독창적인 디테일 그리고 신소재와 실험적인 원단을 통해서 이 네오 스포츠 장르의 유니크하고도 실용적인 제품들을 전개하는 그런 브랜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뭐냐, 바로 요 제가 입고 있는 밀리터리 파카와 요 후드 파카입니다. 저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요 아이레인의 카모플라주 패턴은 단연 최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가까이서 이런 이 패브릭을 봐야 돼요.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정교한 자카드로 새겨진 3D 카모플라주 이펙트 효과가 들어갔어요. 만지면은 이런 터치감도 굉장히 입체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딱 봤을 때 느낌이 확 달라요. 그러니까 그냥 툭 걸쳤는데 멋이 그냥 이렇게 흐르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어디 뭐 예를 들면 한남동 같은데 그냥 걸어. 근데 분명히 저 사람 그냥 저렇게 밀리터리 파카 무슨 군복 파카 입었는데 그냥 멋이 엄청나. 그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시크하고 쿨한데 멋있는 파카. 그래서 진짜 저랑 시꺼버랑 가장 진짜 체감이 달랐던 제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심지어 모자를 착용했을 때도 이렇게 쿨한 느낌이에요. 진짜 쿨하죠? 진짜 쿨해요. 네, 진짜 이런 느낌이라서 여러분들이 진짜 저희가 진짜 한눈에 반한 그런 파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요게 또 그런 이런 3D 밀리터리 카모플라주 패턴뿐만 아니라 이제 미메틱 다이라고 해가지고 발색이 뛰어난 그런 다잉 기술이 들어간 제품이다 보니까 진짜 하이테크 퀄리티의 그런 네오 스포츠 딱 걸맞아 떨어지는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시커머 씨는 이 후드 파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굉장히 심플하고 미니멀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미니멀한 착장에 한번 소화를 해보았는데 다른 데서 어디 가볍다는 말 하면 안 돼요. 정말 가벼워요. 보시면 이렇게 보세요. 오케이. 엄청 가볍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손잡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들고 다닐 때 그렇죠. 날씨 괜찮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번 들고 다닐 수 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왜냐면 너무 가볍기 때문에 네. 전혀 무리가 없어요. 이렇게 들고 다녀도 오히려 멋 같아 이러는 게. 진짜 너무 좋아요. 요 후드 파카와 밀리터리 파카도 매력적이지만 사실
진짜 진또배기가 뒤에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마지막 제품 한번 소개를 해봐야 되겠죠?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볼까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제품이 진짜 레전드. 아, 요게 일단 제가 안 입었어요. 자, 여러분들 요거부터 봐야 됩니다. 안감에 아이레인이라고 딱 쓰여 있죠? 요게 이제 요즘 분들이 가장 이제 선호하는 그런 봄버다운 자켓 형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장난 아니죠? 뭐 똑같습니다. 그래서 디테일을 좀 말씀드리면은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미매트 다잉 기술이 들어가서 발색 끼어나고, 게다가 똑같이 이런 3D 카모플라주 이펙트 효과가 들어가서 굉장히 입체감 있고 드라이한 터치감, 경량감, 보온성 다 뛰어난 제품이고, 저는 딱 느꼈을 때 와, 이거 진짜 힙하다, 와, 이렇게 느꼈어요. 이렇게 하고 이런 느낌을 또 주면은 약간 좀 짧고 크롭하게 느낌을 줄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이렇게 하이넥으로 올라오는 이렇게 이런 넥라인이나 뒤에 또 이제 히든 후드가 이렇게 숨어있기 때문에 펼치면은 또 이런 감성으로 후드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이런 브랜드나 제품들은 압구정에 있는 아티지 샵이나 아니면 더현대 서울에 있는 샵에 방문하시면은 편하게 입어볼 수 있으니까 꼭 방문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 영상이 나가는 시점에 이제 연말 크리스마스 프로모션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할인율이 높게 들어가요. 꼭 만져보고 경험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너무 새롭고 너무 재미있고, 저희가 진짜 빈말이 아니라 진짜 그래서 오늘도 어떻게 보면 조금은 길었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욱 유익한 콘텐츠와 매력있는 제품들, 브랜드를 소개할 수 있는 김거모와 시거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